있네요. 제가 좀 알아보니까 비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49에서 55세이라고 고속도로 이게 맞다면 왜 그때 이혼을 좀 많이 하는지 맞지 않나요? 맞지 않습니까? 어떻게 알아주신 거예요? 네. 유튜브랑 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때가 많이 하더라고요. 22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요,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30대 초반이에요. 이게 사실은 어느 연령대에 이혼이 많은지가 사람들이 16%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난히 어떠한 연령대가 특별하게 높거나 낮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잠시 후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혹시 30대, 뭐 40대, 50대.